너 한 번만 더 음주 사이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형이야말로 우리 포기해. 못해. 포기해. 못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호 형이야. 은빈 좋아한대잖아요. 은빈 날 좋아하는데. 아이고 야, 네가 아무리 은빈 좋아해봤자 은빈은 날 좋아한다고. 그건 옛날 얘기야 형. 은빈 날 좋아해 날. 아유 이게 진짜. 어이, 너 키 아까 커. 키 크면 나야? 마법 몇 단이야? 왜들 저러지? 강호 오빠가 술이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마법? 아, 누가 강호고 수리한테 저런 마법을 걸어? 어, 돌연변이는 아닐 테고. 혹시? 혹시 뭐? 자루가 마법을 건 거 아닐까? 자루가? 은비가 뭐래요? 갑자기 남자애들이 자기를 막 쫓아다니고 그 편지도 주고 그런데.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루한테 좀 갔다 올게요. 자루가 왜 마법을 걸었을까? 웬일이세요?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네? 강호하고 수리한테 마법 걸었어? 은비 좋아하게? 예? 그거요. 걸었어? 은비가요. 남자 다섯 명이 자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섯 명? 예. 저 수리, 지훈이, 강호, 황보 선생님. 그리고서 은비 요 앞에서 만나네. 이렇게 다섯 명이요. 아 근데요 지금 그 마법 다 풀렸을 거예요. 무슨 마법 걸었어? 그 은비 머리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요 제가 지시한 대로 마법가루를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섯 명한테 마법가루를 다 뿌리고 나면 저절로 사라지라 그랬죠. 저절로 사라진다고 마법이 풀려? 안 풀렸어요? 너 지금 당장 마법 풀어. 그 어떻게 푸는데요? 아 그걸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전 그냥 저절로 풀리는 줄 알았는데요. 아유 진짜. 자루가 강호하고 수리한테 마법을 걸었어요. 뭐? 왜? 은비가 다섯 명의 남자친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수리하고 강호 말고 세 명이 더 있단 말이야? 자식. 누구? 어? 지훈이하고 황보 선생님하고요. 은비하고 우연히 마주치느라고. 빨리 마법부터 풀어. 아 근데요 마법 푸는 방법을 몰라요. 그 은비 머리핀에 생명을 넣어서 제 대신 마법을 걸게 했거든요. 뭐? 은비 머리핀에 마법을 건 거야? 우와, 이모, 그게 가능해? 머리핀 마법? 오빠 대단하다. 혹시 그런 마법도 되나 하고 걸어봤는데 되더라고요. 아 되면 뭐해? 마법 푸는 방법도 모르면서. 예, 강호하고 술이 빨리 나오라. 네. 죄송해. 마법에 걸렸다고요? 은비 좋아하는 마법이요? 황보 선생님하고 지훈이하고 또 하네. 이렇게 다섯 명이 걸렸어 지금. 그러니까
마법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좀 해봐와. 그래. 마법 풀 동안. 어쩐지 내가 은비를... 그럼 마법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찾아봐야 돼, 그 마법 푸는 방법. 아니 그럼 마법 푸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근데 금방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아이씨, 다들. 아이씨. 찾아봐, 마법 푸는 방법. 저 혼자 찾아요? 그럼. 아, 좀 도와주세요. 못 도와줘. 내일 아침까지 찾아내, 마법 푸는 방법. 아, 저 형님! 아, 형님! 나 찾아. 아니 왜 벌써 내려오냐? 좀 도와주지 않고서. 아유, 혼자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또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도 자르꾼은 대단하다. 마법을 응용할 줄도 알고. 그치? 글쎄 말이에요. 사물에 생명을 넣어서 대신 마법을 걸게 한다. 이모, 자로 오빠가 처음으로 시도한 거지. 생명을 불어넣은 사물을 통해서 마법을 거는 거. 내가 알기론 그래. 사물에 생명 불어넣기 마법 잘 이용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 넌 사고 치지 마. 사고를 왜 쳐? 완벽하게 하면 되지. 내가 은비를 좋아했던 게 마법이라? 난 그것도 모르고. 형, 근데도 자꾸 은비가 보고 싶어. 나도. 아니지. 스스로 마법에 안 걸리려고 노력하려 그랬지.